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유닛 14 리딩 1 들어가겠습니다. 자, 베니어스. 베니어 뭐 베니어판이에요. 나무판. 자, 베니어는 thin, 얇은. 안 먹네요, 역시. 읍스, 얇은입니다. 자, 얇은 piece of wood. 자, 나무의 조각인데 대선 앞에 나오는 나무 조각 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pieces로 잡아줘서 복수로 쳤어요. 그래서 복수, 동사도 지금 종속절에 복수 썼죠. 자, 그래서 piece of wood. 자, 이 나무 조각들인데 이 나무 조각들은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태로 썼어요. 그래서 cut 3단 변화의 끝에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려지다의 수동이에요. 그래서 되다의 뜻입니다. 잘려지게 되었는데 from the log는 통나무. 자, 통나무인데 나무에. 자, 그리고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그 다음 수동으로 can be glued 썼어요. 자, 글루는 풀이죠. 그래서 수동으로 붙여질 수 있다. 부셔는 아니고 붙여질 수 있다. 붙여질 수 있는데 저 face는 여기서 뭐냐면 표면. 자, 표면인데 몇몇의 나무들에. 자, 가장 common에서는 흔한. 자, 흔한. 아, 오늘 알파고가 오늘 영 또 바보네요. 자, 흔한 방식인데 of cutting the veneers까지. 자, 실제 주어는 way가 주어죠. 자, 베니어판을 자르는 of 전치사 뒤에 명사 동명사 ing. 자, 이 방법은 단수 시작되는데 자, begin with 써요 전치사. 자, steaming 여기는 증기. 자, 증기니까 찌기죠. 자, soaking 담그기. 자, 담그는데 아까도 넣었듯이 로그 통나무를 자, 통나무인데 over a tree trunk. 트렁크는 줄기. 아, 나무 줄기를 찌고 증기에다가 그리고 담는 거. 물에다 담그는 거로 시작돼. 자, it이 말하는 것은 아까 로그죠. 자, 이 통나무는 is then 그리고 수동으로 placed 썼어요. then 삽입절이고. 자, placed는 놓인다. 자, 놓이는데 자, between two spindle이네요. 자, spindle은 여기서 뭐냐면은 동그랗게 생긴 굴대. 자, 굴대 사이에 놓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그림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스핀들이요. 두 개 스핀이 돌아간다는 뜻이죠. 자, 돌아가는 거 사이에 놓여서 여기서 나무로가 껍질을 축 깎는 거예요. 여기서 사각껍질 깎듯이. 자, 그 다음 and these가 말하는 거 아까 스핀들을 쓰죠. 복수. 자, 이런 스핀들은 로테이트가 동사로 여기서는 돌다. 근데 돌다는 데서 돌리다라고 해서 하는 게 좋아요. 돌리는데 그 나무를 아까 중간에 있던 나무를. 자, as the log turns against the log. as는 시간제를 when으로 잡으면 되겠죠. 뭐뭐 할 때. 자, 그 통나무가 turns 단수 돌 때. 자, against는 여기서는 빗대어서. 자, 비대어서 설명 안 되고. 자, 빗대어서. 자, 길고 날카로운 칼날에. 자, layers가 또 주어죠. 자, 층들이에요. 층인데 나무인데 from 28분의 1에서 100분의 1 인치의 thick 그러면 두께. 자, 두께의 layers가 주어. 이 층들은 복수죠. are peel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peeled은 명사로 껍질이고 수동으로 껍질 벗겨진다. 자, 다음으로 veneer들은 are pressed도 수동으로 썼죠. 얘들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기계에. 자, pressed 눌러지는데 flat 평평. 자, 평평하게. 자, 그리고 나서 dried 또 이것도 수동으로 썼죠. 그래서 여기서 r 뒤에 pp 1번 눌려치고 그 다음 r pp 2번. 자, 말려지는 거예요. 다 수동의 뜻이에요. r pp pp. 자, 이는 huge 큰. 자, hot kilns kilns 한 명에서는 가마 뜨거운 가마에서. 자, under은 뭐뭐 아래서죠. 그럼 높은 함량 아래에서. 자, 이 치 또 피스가 주어요. 각각의 조각인데 of thin veneer 얇은 veneer의 조각은 또 can be pp죠. 그래서 cut도 똑같이 썼죠. 3단 변화의 pp로. 자, 그럼 can be pp는 잘려질 수가 있다. 자, with laser blade는 면도날. 자, 그럼 레이저 면도날로. 그 다음 to make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죠. 자, 이시 말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치로 시작한 단어니까 단수로 잡았어요. 자, 각각의 조각을 자, fit하게 만들어줘. 자, 여기서 make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그래서 요 부분 여기 make 사역동사 동사 원형 fit 쓰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exactly하게 정확하게 fit하도록. 자, over 자, whatever piece. over는 여기서는 그냥 위의 뜻이에요. 자,
자, 우선 밑에를 좀 내려가서 정리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overall, 자, whatever pieces furniture is to be decorated. 자, whatever 복합 관계부서죠. 그럼 어떠한 조각인데, 자, of the furniture까지 다시 묶을게요. 그래서 정리할 때좀 깔끔하게 보이려면 요거를 지우고,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주면은 좀더 낫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떠한 조각이든 of furniture, furniture는 가구. 자, 가구인데 is to be 여기 좀 주의해야 돼요, 그지? 그래서 우리 is to be 읽을 때좀 이상하죠? 자, 일단 뒤에는 수동으로 decorated 수동으로 썼지만 is to be는 비투용법이겠죠. 자, 왜냐하면 읽었을 때 일단 이상한데 비동사, to 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까지 있어요. 그러면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에서 예정되어 있는 혹은 의도가 있는 의도나 예정 두개다 돼요. 일단 물건이니까 예정의 뜻이 더 가능이 더 가깝겠죠. 자, 뭐 어떠한 조각의 가구든 점은 decorated 장식될 예정인 가구 위에 붙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시 말하는 것은 아까 이또 조각이죠. 자, 피스로 잡고. 자, 이 어떠한 조각은 자, is coated 수동이죠. 자, 근데 coated는 전치사 with 써요. 그럼 코팅 되어지는데 with strong glue 강한 무슨 풀로. 자, 뭐 본드겠죠. 자, then 그리고 나서 veneer는 또 수동. 자, pressed 수동으로 눌러지는데 자, against 전치사 아까도 나왔죠. 빗대어서. 자, 그럼 face 표면에 그래서 표면하고 surface 두개다 나오네요. 그러면은 전면, 적은 표면 이렇게 나눴으면 되겠죠. 자, of the furniture 가구의 위에다가 그리고 held in place는 수동 수거지로 쓰는데 고정된다. 자, until 자 아까는 글루 썼죠. 글루 썼고 여기는 adhesive로 또 바꿔 쓴 건데 자, adhesive는 접착제가 마를 때까지. 자, 이래서 주제는 알파고와 함께 정리하고 우리 리딩 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니어판이 생성되어지는 과정.